마술사의 예언 카드 한 장을 바닥에 내려둡니다. 10에서 20까지의 숫자 중에 원하는 숫자 하나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관객이 15를 정했다고 할게요. 15라는 숫자를 따로 떼어서 더하면 1 더하기 5는 6이 됩니다. 여섯 번째 카드를 앞에 내립니다. 마술사의 예언 카드와 관객 카드를 함께 뒤집어 볼게요. 같은 색깔, 같은 숫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카드를 펼쳐보면 모두 빨간색 카드입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빨강 아홉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 그 위에 잭 카드 한 장을 내리고 다시 빨간색 카드 아홉 장을 올립니다. 남은 잭 카드 한 장은 카드덱 중간 즈음에 넣어둡니다. 예언 카드 한 장을 정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넣어둔 잭 카드를 바닥에 내립니다. 10에서 20 사이에서 원하는 숫자 한 개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17이라는 숫자를 정했다고 할게요. 카드덱 탑에서 17장을 한 장씩 바닥에 내립니다. 한 장을 더 내려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카드 뭉치는 옆에 빼두고 바닥에 내린 카드를 듭니다. 17은 1과 7로 구성된 숫자라고 하면서 1 더하기 7은 8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 카드를 앞에 빼서 예언 카드와 확인합니다. 뒤에 남은 뭉치도 앞면으로 펼쳐서 모두 빨간색 카드임을 확인시킵니다.